한번 스위치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.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뒷면을 보시면은 몇 가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고무 바킹 두 개가 있는데 요 고무 바킹을 제거해 주시면은 안에 네, 나사가 두 개 나옵니다. 이 두 개만 제거해 주시면은 커버가 제거됩니다. 그리고 밑에 리시버도 있으면은 리시버도 제거해 주시고, 그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. 이 나사하고 고무 바킹은 추가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커버를 밑에서 뒤로 빼면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. 여기 걸쇠가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앞쪽에 좀 여기 좀 잘 제거가 안 빠지는데 살살 흔들다 보시면은 좀 빠집니다. 이렇게 위로 제거를 해 주시고, 이제 요 교체할 버튼은 여기 앞에 좌우 클릭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손으로 이렇게 뽑으셔도 됩니다. 손으로 쉽게 뽑게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고, 지금 여기서는 잘 손으로 하면은 가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존에 고장난 버튼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제거를 해 주시고, 이제 온라인에 파는 이런 3핀 버튼, 3핀 마우스 스위치를 구입하셔서 그 자리 똑같이 꽂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두 개를 교체를 하시고, 그럼 이러면 끝납니다. 아니면 뭐 굳이 고장이 안 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클릭감이 다 스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클릭감의 스위치를 구입하셔서 좌우 틀리게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커버를 다시 똑같이 닫아 주시는데, 여기 보시면 T자 모양 있죠?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여기 잘 맞춰서 맞물리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아니면 잘못 맞물리게 꽂아 주시면은 걸쇠가 부러질 수도 있고, 이제 마우스 클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잘 맞물리게 맞게 해주시면은 여기 아무 이질감이 없이 딱 맞물리게 됩니다. 만약에 잘못 꽂아주시면 여기가 톡 튀어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나사를 그 자리에 놓고 조아주시면 됩니다. 나사를 조는데 나사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사 너무 심하게 조다 보면은 나사가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리는 끝에까지만 조아 주시고 고무 바킹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마우스 스위치 교체는 끝입니다.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게 옆 사이드 버튼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이 사이드 버튼은 그냥 손으로 뽑아 주셔도 되고, 여기가 뭐지? 마그네틱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풀고 말고 할 거는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유선 같은 경우는 사이드 버튼을 교체를 제공하지 않는데 무선은 특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딱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면 됐죠? 오늘 교체는 여기서 끝입니다.